오늘은 개미라는 곤충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개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지? 또 개미와 배짱이 동화 다들 알고 있지? 개미는 성실하다고 잘 알려진 곤충이란다. 그리고 힘은 얼마나 센지? 자기 몸무게의 20배 정도 더 무거운 것들을 번쩍번쩍 들어올리곤 해. 또 개미는 자기들끼리의 계급이 있어. 여왕 개미와 그리고 또 일개미. 곤충들이 서로 계급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니? 다들 오늘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개미에 대해서 조사해 오도록 해. 각자 조사한 내용을 내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숙제 꼭 해오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네. 개미에 대해서 숙제해가야 되는데. 개미다. 와, 개미야. 너참 작고 귀엽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구나. 오, 사라졌다. 오, 야, 리아야. 어? 너 그럼 우리 집 올래? 우리 어? 집에 개미 집 있거든. 오, 좋아. 그래, 따라와. 자, 봐봐. 이게 우리 집에 있는 개미 집이야. 우와! 엄청 크지? 자, 봐봐. 개미굴 가장 안쪽에 있는 쟤가 바로 여왕개미야. 저렇게 알을 낳고 일개미들은 먹을 것을 집에다가 들여서 꾸준히 저장해.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일기미들 영차영차 엄청 열심히네. 그럼.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집이 없었는데 개미들이 흙을 파서 이렇게 개미집을 만들었어. 오, 진짜 신기하잖아. 우리 집도 개미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귀여워. 그러면 개미를 채집해서 개미집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좋아. 그러면 나도 개미를 채집해 볼래. 그래. 개미가 안 보이네. 어? 리아야, 너 거기서 뭐해? 아, 학교 숙제로 개미를 공부하라고 해서 개미를 찾고 있었어요. 아유, 그래? 아니, 개미는 작으니까 밟지 않도록 조심하고 알았지? 개미가 어디 없나? 뭐야? 이렇게 큰 개미가 있다고? 오! 와, 신기하다! 랄랄랄라, 학교 끝났다, 학교 끝났다, 학교 끝, 엄마! 개미를 발견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커요! 아, 그래? 그럼 여왕벌인가? 네, 진짜 우겨! 따만했다니까요! 진짜 거대했어요! 엄마보다 크다고요! 빨리 개미가 먹을 만한 게 있는지 집에서 찾아볼게요! 아이, 그래. 아우, 신나서 오버하기는. 에이, 우리 아들이지만 저럴 때마다 귀엽다니까. 난 빨래나 걷어야지. 아유, 빨래를 널 때가 됐네, 벌써. 아유, 귀찮아. 분명 개미가 여기서 나왔었는데. 저기 개미굴이 있다. 오, 아무래도 여기로 가면 개미굴이 나오나 봐. 오. 개미굴이다. 오, 나도 먹을 거 줘야겠어. 개미가 좋아하는 걸 말이야. 나와라, 개미야. 오, 개미가, 오, 정말 귀엽잖아. 신기하다. 내 씨앗 먹어, 얘들아. 정말 귀엽구나, 너네. 그래, 안녕. 정말 귀엽네. 오늘도 즐거운 퇴근길이구만.
집에 가서 맛있는 김치찌개 먹고 싶다. 여보, 오늘 김치찌개 했다면서. 요루야. 개미는 정말 귀엽다니까. 리아야. 그나저나 엄마랑 요루는 어딨어? 그러고 보니 어디 가셨지? 저는 개미에 대해서 숙제 중이라 바빠서 못 봤는데. 그래? 둘이 같이 잠깐 마트라도 갔나? 아빠, 그나저나 우리 집 뒷마당에 개미가 있어요. 개미가. 개미? 그래? 아이 개미 있으면은 아이 나 아빠는 개미 싫은데. 아? 그래도 어렸을 때는 내가 개미가 참 좋았는데 개미가 이렇게 콱 무니까 싫었었거든. 많이 아팠겠네요. 아이 많이 아프진 않았지. 그냥 따끔 정도 했어. 왜? 그래요? 개미가 집보다 큰데 어떻게 큰데 가지고 놀으셨다? 무슨 소리야? 개미가 어떻게 집보다 커? 아니 진짜 저보다, 아니 아빠보다 10배, 아니 20배는 더 컸다니까요. 신기야. 무슨 소리야 그게? 개미가 나보다 20배나 크다고? 네. 그런 게 어딨어? 아이 진짜라니까요. 아이 그런 게 어딨어. 개미는 손가락보다 작은 게 정상이지. 아니 아빠 이거 안 믿으시네. 아이 따라오세요. 아이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리아야. 아 진짜. 리아야 어디 있다고. 어디. 아니 아빠 근데 안 믿으시다면서 왜 이렇게 전투 모드로 하고 나오셨어요? 아이 무슨 소리야. 그냥 파리채 하나 갖고 온 건데. 네? 그렇게 생긴 파리채가 있다고요? 아빠 빨리 따라오세요. 제 말을 증명해 볼 테니까. 리아야 근데 이거 뭐야? 개미굴이잖아요 아빠. 이런 거 처음 보세요? 개미굴이 어떻게 이만해?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니? 개미다. 안녕. 오이. 아니 무슨 개미가 이렇게 커? 이건 괴물이라고. 아! 아빠 개미가 죽으면 어떡해요? 개미. 와! 개미가 무슨 오! 죽이면 알려 귀여운 개미들이라고요. 죽이지 마세요. 귀여운 개미들이라고요. 이게 뭐가 귀여워? 네가 더 귀여워. 실쿵. 아니. 이거 도대체 뭐야? 개미가 왜 이렇게 커? 빨리 들어가 보자. 이거 개미굴이야 이거? 네 아빠. 저거 뭐야? 처음 봤더래요. 굉장히 귀엽죠 아빠? 저거 이건 왜 이렇게 커? 이거 우와 뭐야 방금? 뭐야? 아니 이거 여왕 개미인가봐. 아빠 죽이지 말라고요. 징그러워. 여기다 알도 품었네. 여기 알도 있어. 리아야 횃불 좀 비춰봐. 알 좀 보게. 네. 여왕 개미가 알을 여기다가 또 깠나봐.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 우리 마을이 큰 개미로 점령당할 뻔했네. 우와 이거 봐봐. 그리고 여기가 여왕 개미가 사는 그런 방인가 보고 또 다른 방이 있네. 그리고 여기서 여왕 개미가 알도 낳고 여기는 먹을 건가 봐. 먹을 거 이렇게 보관했는데 아까 일개미들이 맛있는 냄새가 나요 아빠. 우와 이게 방이 엄청 많아. 어이 잠깐만 이게 뭐지? 아니 아 여보 요루야 왜 여기 있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개미들이 우리 딸이랑 딸을 잡아먹으려고 여기 끌고 왔어요. 여기가 먹일 창고방이구나. 무서워. 아이 무서웠어. 리아야 뭐가 오야? 우리 큰일 날 뻔했다고. 우와 숙제의 끝이다. 그래? 조사를 다 한 거니? 그럼요. 넌 아까부터 뭘 봐. 어쨌든 여보 이제 가자 집에. 아이고 이거 무슨 이렇게 큰 개미굴이 있어. 정말 깡재밌다. 개미 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먹이를 저장하는 방 아래 방 여왕개미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오, 리아야 엄청 잘 조사해왔다. 인터넷으로 검색 되게 열심했나 보네. 아니요, 직접 돌아가 봤는데요.